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비밀 저희들에게 준 걸 감사하오니 모두 다 받는 시간 되게 하시사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것 다 받을 줄로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름 석자 좀 남기고 사는 사람 되라고 귀한 말씀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름 석자 남기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름을 남기도록 돼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름 남기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바로 남기는 것은 여러분 이름 석자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한 축복이 다 오고 이름 남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 다 하고 이름 남아. 오늘 큰복 받읍시다. 모두 큰복 받읍시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자, 마태복음 26장 12, 16절 두 절만 봅시다. 이름만 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지식 다 줘요. 그래야 그 사람 이름이 세계적으로 나올 거 아니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이 뭐요? 이 말씀이 세계에서 제일 위지요. 아멘입니까? 시편 138편 2절 이 말씀이 세계 최비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이름 영원히 세계 어디서나 기념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이름이 최고로 멋있게 난다 이 말이요. 아니 한 세상 살다 그렇게 이름 나면 그 이상 더 뭘 바래. 뭐 돌에다 내 이름 새겨놓고 한 몇백 년 가기 그거 기다려? 몇백 년 가다가요 가만히 놔둬도 다 산화가 돼서 풍화작용으로 그 다 녹아 없어져. 뭐 새띠다 새겨요. 어느 님이 들다 파라고만 녹아 먹을 필요가 없어. 막스 레닌 동상 소련 그 광장에 있던 것도 100년도 안 돼가지고 다 녹아 없어지고 없어. 80년도 안 가 다 녹아 있어. 근데 뭐가 오래 갈 게 있어요. 거물어 만들면 도둑놈이 온 사방에 와서 다 띠가지고 와서 없어. 고철로 만들어도 그렇고 돌멩이로 만들어도 몇백 년이고 영원한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 나는 여러분 제가 됩시다. 아멘이니까 모두 이름 다 납시다. 다 납시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너무 좋은 하나님. 참 저는 가만히 혼자서 가다 보면 참말로 신나요. 왜 세계가 내끼거든. 그렇게 저 영국 앞바다 그건 어떤가 기도 이래 한번 해보면 또 이래 비고 저래 비고 여러분은 뭐요? 아파트 30평 그것만 내 집이요? 그래가지고 앞 유리창 깨졌나 뒷 유리창 닦아졌나 이것만 봐요. 하나님이 그래 보는 사람은 성도가 이렇게 했어. 세상을 전부 내 걸어 보는 사람 그게 내 아들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죠. 어째 암시론 그렇게 몰라요. 이제 바로 주인 됩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부자인데 부자가 뭐 하느냐 손님 오면 손님에게 좋은 걸 주고 나는 지금 다 좋은 데다 살게 하고 제일 적은 아파트에 가서 내가 잠시 잠자는 것 뿐이요. 그 마음이 주인답게 자면 잠시 후면 큰 방으로 갈 텐데 작은 방에 자러 가면서 이거 이놈의 팔자야 저런 집은 70평 아파트라는데 이거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난 20평짜리로 가네 이러니까 밤낮 더러운 놈 했은 게 더러운 짝지가 낸 게 더럽게 살아. 주인답게 한 평짜리에 누우러 가더라도 와다 오늘 손님이 마야 전방 다 주고 나니 천상 내가 이 한 평짜리 여자야 되겠구나 이래 자시면 바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부 그렇게 바뀌어. 주인답게 바뀌어. 주인답게 바뀌어. 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아이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만 해보면요
회개하고 나면 그 뒤에 뭐요? 회개하면 누구 만나요? 어머나 그걸 어찌 알았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하고 뭐해요? 바둑도요 장기도요 안 그러면 고소도 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대화해. 근데 뭐하냐? 밤낮 좋은 거 가르쳐줘. 그러면 좋은 거 그렇게 배워놓고는 어째 이런 지혜가 나요? 그 가니까 또 지금 뭐 배추 사령 하던 거 떼치우지 말고 배추 장사를 하시더라도 배추 종류가 무슨 종류가 있고 계절에 따라 맛이 어떻고 어느 지역에서 나는 배추는 어떤 성질이고 요걸 전부 다 알아라 이 말이요. 그거 알아고 가르쳐주지. 암행의사를 남원으로 보낼 때 춘향이 살리라고 보낸 게 아니요. 변사또가 뭐 하는가 그거 보라고 보냈지. 여러분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나는 재수가 없어 이런 장사한다 하지 말고 난 재수가 없어 이런 일 한다 하지 말고 그 일에 전문가 되라. 전문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배웠는데 하나님 그거 놔두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뭘 알더라도 정말로 전문가 되라 이 말이야. 근데 누가 하나님이 되게 해줘요. 그래야 이름이 날 거 아니요. 여러분 이름 난다 그런 게 뭐 그냥 이름 같다 아니요. 뭘 하든지 거기서 어떤 되게 해줘요. 나와 내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해줘. 이런 존복을 받자 이 말이요. 아멘이니까. 자 12절 역석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당시 문화권으로 보나 세상 형편은 여자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요. 근데 이거 사람 긋자는 여자도 이름이 이렇게 나게 한다면 누구든지 된다. 누구든지 된다. 엄청난 이름 남자가 된다. 아들을 복 받읍시다. 오늘 그 복 받으러 오셨어. 다 됩니다. 다 돼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문화에 뭐 문화고 뭐고 난 그런 것도 놔놓고 하여튼 사람 긋자는 거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 근데 이 여자도 됐다. 여자가 되면 남자 돼요. 자, 여자가 되면 남자 됩니다. 이 여자가 됐다는 건 갈라디아 3장 28절 누구든지 다 된다. 누구든지 다 된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전기 스위치를 넣었다 안 했다. 기분 조금 가면 안 와요. 조금 가면 또 와요. 그 지멋대로 자꾸 이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감동 줄 때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걸 하게 되면 남에게 유익 주는 일이면 내가 죽어도 그때 순종해 가라 이 말이야. 오늘 이 여자가 자기의 시집 갈 거를 예수님께 다 줬다는 거 이게 뭐냐? 내 인생을 포기해도 좋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근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다. 내 건 없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이 벌써 난 도둑이 돼서 하나님이 날 쓰지라네. 이름이 안 나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오고 하나님하고 믿음 관계가 이루어지지라네. 그 믿음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나는 믿음 없으니까 전부 재앙 저주만 닥쳐. 그게 잠언 13장 21절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도록 그대로 사는 그건 뭐야? 내가 시집갈 전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렇게 감동만 주고 아버지가 시키면 나 하겠다는 마음. 이러면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6, 7, 8절로 내가 나은 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걸 하나님이 달랄 때 드리면은 드리는 거로 내가 시진도 못 가고 내 팔자 망쳤구나 어떤 분이 이래 끝내는데 이 옥합을 다 깨뜨려 다 줬어요. 그 위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이 여자가 재산 다 갖다 부어 빚어. 이 여자가 그 당시에는 이런 기름이 한 옥합 있어야 시집갈 자격인데 뭐 어느 나라는 요즘도 돼지 민마리 뭐 소 한 마리 이래야 시집가듯이 그게 자격인데 이놈을 갖다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 그러면 자기 인생 포기했다고 어떤 분은 끝장난 줄 아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 심은 건 밑배로 돌아와요.
몇 배로 돌아와요? 최하 30배 무한대로 돌아와. 요게 마가복음 4장 8절이요 그렇게 이 여자가 팔짱 꽂혔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시집도 안 가고 포기하고 다. 아니 한옥합들고 앉아서 뭐 그밖에 시집이나 근거에 갈 텐데 가도 완투시 엔노만 들어가면 밤낮 이거 방티만 될 긴데 이걸 바치띠 30배 이상이 돌아와. 그 간다고 시집 서른 번 가라 소리가 아니요. 재산이 많이 온다 소리지. 언제든지 빼딱한 거 빼딱하게 들었다 하리요. 오늘 이 여자가 신세 망친 게 아니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도 30배 이상이 돌아와. 내 자손 천만대까지 돌아와요. 무진장의 축복을 받은 여자요. 이 여자도 되면 다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바로 뭐냐. 자기의 결혼 재산 전체를 바쳤다는 그거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는 이 소리는 이걸 다 바치니까 누굴 위해서 바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뭘 위해서 바쳤다 해요. 나 장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4단계 회개 이루는 그 일에 부어 동참했다 이 말이요. 그래 여러분이 이름이 영원히 남으려면 요한일서 2장 17절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세상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 무슨 행사 무슨 가르침 무슨 모임 다 물거품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이 4단계 회개만 여기에 동참하는 자만이 영원히 이름이 남는다. 요한일서 17절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 다 받아. 이 복음 다 받는데요. 이 복음 다 받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아. 그 장사에 부어줬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면 죽음으로 끝나나요? 어떤 분은 사망근세 이겼다고 뭐 찬양도 많이 했는데 맞아. 사망근세요. 처음부터 이긴 분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근세 이기려면요 딱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빨딱 일어뜨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망근세 질통으로 보여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사망근세 같은 건 원체 이긴 원부이고 4단계 회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누구든지 사흘 동안 3단계 이 3일간 회개기도 하고 감사만 하면 기적 일어나는 아버지 뜻의 증거요. 사망근세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증거요.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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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까? 자 히브리 13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이라. 죽여봐야 안 죽어. 그분이 죽은 것지만 안 죽은 거요. 이분이 영원한 분이 죽었다면 성경에 영원하단 말이 거짓말이야. 왜 사흘 동안 죽어놓고. 아니야 너는 죽인 것 같아도 그분 안 죽어. 그렇게 사망근세 이긴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근세 하고는 해당 없어. 안 죽는 분이 사망하고 무슨 관계 있어. 우리가 죽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비밀 4단계 해결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죽은 것이 한 것뿐이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쓰레기통에 넣어놨디만 살 넣어놨디 아이고 금띠가 쓰레기가 됐다. 그건 처음부터 금 아니에요. 그거는 금은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안 변해. 하물며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사흘을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근세 이겼네 하는 분은 아, 은혜는 받긴 받대. 조금 여러분 분별되지요. 그러니까 천하 없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도 이 4단계 해결하고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높이 띠딱하디 저 보자 저 밑에 저 아하 하는 거 보니까 아 맞다 그 까재 잡는 깨골창 그거 지금 오는구나. 위에서 보면 다 들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망근세 이겼네. 대단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살도록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영원히 살겠는데 뭐 사망근세 그 못 이겨봐야 걱정했습니까? 그 가면 그 사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다 이겨놨어. 다 지배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조상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데로 가서 내가 당자가 되어 못 들어오고 있으니 사흘 동안 하면 4단계 회개하면 나에게로 돌아온다. 당자야 돌아온다. 그렇게 너도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다.
이거는 나 기준에 사망을 이기는 거지. 그분은 사망하고 전부터 지배자라. 여러분, 그분이 영원한 빛인데 사흘 동안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면 영원하다 소리가 거짓말이야. 그렇게 성경을 몰라도 왜 그런 모르는 소리를 하고. 참 이런 말씀 깨닫고 보니 이거 뭐가 지금까지 내가 그럼 뭐 했노? 하나님도 사망에 못 이겨가지고 사망한테 져 있다가 부활절날 근거의 사망이 이기는가? 어머나, 이게 뭐가? 아니, 금덩어리가 쓰레기한테 못 이겨가지고 쓰레기통이 어디 금띠가 뭐 쓰레기로 변화가 없어졌다가 꺼내놔놓은 게 근거 이제 누레 집디까? 어째 그런 식의 그 사고로 사느냐 이 말이요. 이 전능이요. 아멘. 영원이요. 아멘. 자, 히브리 13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거짓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나이 모르면 33년 살다가 픽 죽었다고 이렇게. 그래, 예수님은 언제 하나? 2000년 전에 왔다고. 그거는 여러분과 저 나 살리기 위해서 그 한 거지. 그분은 창세 전부터 있는 영원한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와가 33살까지 살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알고 앉았으니 이게 말짱 가짜요. 영원한 분이 무슨 33살에 죽어? 참말로 한심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 사는 길을 주고 간 것뿐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주고 간 것뿐이요. 영원한 분이요, 영원.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어? 왜 성삼일 바로 몰랐느냐? 죄가 있어서. 요한일서 3장 6절로 죄가 있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라 나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귀신들은요 회개는 안 하고 성경 연구했대요. 안 돼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자, 기가 막혀요. 내가 성경 연구했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안 돼요. 성령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내가 알게 가르쳐주지. 아멘.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했네. 그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회개도 안 하고 성경을 연구했디 알았대요. 그런 가짜들이 꼭 남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아멘이 안 됐느냐? 나도 그렇게 알고 앉았어. 예수님 나이는 33살이고 2000년 전에 남행으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뒤에 사망으로 죽은 양반이고 영원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앉았어. 삼위일체 부인이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깨달으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안 되는 분 지금도 그런 더러운 지식에 그냥 묶기가 앉았어. 아멘. 그런 사고를 앉았는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다. 아멘. 영원히 동일하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이분이 영원 동일한 분이 뭐 때문에 사흘 동안 있냐? 사망 그거 이기려고 처음부터 다 이겨놓은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냐? 여러분과 저 사단 계계로 타락되고 탕자되고 떠나간 배신한 우리 살리려고. 누구든지 살리려고. 자기 아들 되게 하려고. 영원히 이름나게 하려고. 그 안 되는 분 보면요 그 귀신에 붙들려 앉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저주에서 아직 못 벗어나요. 이 말이 꿀같이 달질 않아. 그 안 되는 분은 말씀이 꿀같이 안다니까 안 돼요. 그럼 언제 되느냐? 회개다 하면 꿀같이 달아져. 아멘이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지, 온 지구요. 지구입니까? 천합니까? 그렇게 달나라든 화세이든 금세이든 목세이든 뭐 내 이름 붙인 건 뭐 무수선이든 뭐든 뭐든지 어디든지 온 천하에서. 그러니 여러분이 이름이 날 때 그렇게 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한국서 이름 나는 거 해봐야 온 천하에 비유하면 이거는요
어디 한쪽 끝에 하수구 어디 찌그리기 맛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님 4단계 해결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기도하며 거기에 헌신해서 아버지 일을 맡아 하시는데 순종하시는 분은 영원히 이름날 줄 믿습니다. 온천의 이름이 나요. 온천의 이름이 나. 이 이름이 나요. 어,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요. 이 이름 나도록 하나님이 이름 내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 좀 벌고 나면 이름 내려고 어디든지 이름 좀 나는 데 나가보려고 난리인데 그거 지나보면 다 물거품이야.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지구상에서 해봐야 온 천하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천하에 가서도 네 이름 난다 이런 약속 세상에 여러분 꿈에라도 한번 생각해봤나요? 마 우리 동네에서라도 나 좀 알아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째째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온 천하의 이름 나는 이거 하면요 자기 동네에서는 볼 것도 없어라. 다 돼! 다 돼요! 다 돼! 여러분 그 복 받으세요.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너무 좋은 하나님. 뭐 했을 때 그 장사 4단계 해결 이루는 그런 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는 이게 사망한테 못 이겨가지고 근거의 삶만에 일 났는가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영원한 부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4단계 해계로 살아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 장사하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4단계 해계를 이루는 일에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멸시천대받는 여자라도 이름이 얼마나 하느냐 온 천하에 남겨한다. 이 복을 다 받읍시다.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요. 어, 주여 감사합니다. 됩니다. 돼요. 어,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요. 걱정하지 마라. 이름은 날 낀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다 돼요. 이름 납니다. 이 이름이 나요. 다 돼요. 하나님이에요. 어,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이름 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 있지요. 근데 우린 벌써 났어. 아멘.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아멘. 자 13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무슨한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느 구석은 해당 안 되느냐 아니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 앞으로 다 되는데 그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의 사람 같지 않은 이 여자도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말을 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할 것이라가 아니라 하리라. 기념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름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읍시다. 이 복을 다 받아. 이 복을 다 받아. 엄청난 복이요. 그러면 이 복을 받으면 목사님 쌀가마나 하나 주면 난 좋겠는데요. 옛날에 또 방부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옛날에 근사님들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면 속으로 그러면 안 하고 짜장면 그렇게 살아. 현찰이 좋다 현찰이. 내가 이랬던 사람이요. 나도 그런 전과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갈 거예요. 그런 이름보다도 그저 금덩어리나 하나 주면 좋겠다. 큰 것도 말고 요만한 거. 익한 사람이 미치 있을 거예요. 똑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너 이름 이렇게 날 때 나게 할 예정입니까? 한다 했습니까? 그대로 한다 그자. 아멘입니까? 너 4단계 회개하는 일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천하 어디서나 그냥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최고의 복음과 같이 너 이름이 같이 거기서 꼭 전하리라. 아멘이요. 이렇게 이름나게 하라. 이거 다 받아라. 다 받아라.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라. 아멘이요. 바로 제가 거기에 증인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름나는 것만 받아. 아니요. 자 잠언 22장 1절 찾아요. 요렇게 복받는다. 굉장한 약속이요. 에, 너무 좋은 약속이지. 그러니 여러분 잘 되는 걸 방해하는 조상마귀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놈의 죄가 또
옆에 친하다는 크기에서 이름 가졌다는 잘난 자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방해해, 나를 망하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자, 잠언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언약금보다 언성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언약금보다 언성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따, 하나님도 이상하다야. 재물을 네가 나 사랑하면 잠언 8장 21절 얼마든지 준다 해놓고 그 재물 얻어다 쌓는 것보다는 네 이름 나는 게 좋다. 어머나, 하나님도 여기서 사람 이름 나는 게 좋다 했어요, 안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 내려고 환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내야 이름이 영원히 날 줄 몰라요. 그렇게 그냥 이름 내려고 출마만 해제끼고 난리요. 출마할 때 돈 없는 사람 못 나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출마해보지. 돈 없는 사람은 출마 못해요. 성경이 개나잖아. 돈 모으고 남아 그 다음에 이름 내려고 출마한다. 이거 하나님 명령, 이름 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름 내는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쓰고 엉뚱하게 자살해버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썼으면요, 그 사람 영원히 온천하에 빛나요.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 나는 그 위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최고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4단계 핵에 여기 동참하면 나하고 하나님이 멀리 가요? 같이 해요. 이게 최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박 목사가 아프리카를 가도 그래요. 세계 소련에 어디 가서, 요즘은 소련 좋아졌어요. 제가 갈 땐 물도 안 팔고 사이다 콜라는 아예 없고, 배부른 사람은 그 사이다 사자 썼지. 한국에서 어떤 분 그렇게 하던데, 이 친구야 사이다 파는 데 있으면 내가 왜 못 사 먹어? 없어. 제가 갔을 때는요, 커터록 사랑하는 우리 어부인 중전 마마, 목이 말라요 하는 거를 참말로 소련 가서 단식 금식기도 했네. 억지로 없어가지고. 내가 물 사러 얼마나 댕겼는데, 물 사러 댕기도 안 돼. 나중에 주스나 오렌지나 아무기나 살라 해도요, 그런 거 없은 지가 오렌지 오래됐더라고요. 없어 않고도. 그래서 제가 우리 중전 앞에 갈 때는 그 발걸음이요, 로봇보다 더 느렸어. 왜? 가가 보고는 없다 칼라 가. 그래도 안 들어가면 안에서 가져올 낀가 기다릴 거 아니요. 없다 하면 얼마나 절망이요. 근데 그러다 가 있으니까 단식하고 기도하러 가는 것 같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안수기도를 시작했더니 4년 동안 못 고친 영화배우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비서가 돼가지고 천사가 되어 나를 돕고 따라다니는데, 이게요, 지 자가용을 가지고 내가 오죽하면은 거기 가서 왜 하필이면 해바라기 시기 먹고 싶다 했었고, 그것도 구해와요. 입맛 뻥긋하마. 힘든 거는요 한 2시간 걸려서 가지고, 어지간한 건 1시간 안에 다 가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박무수 이름이 고로콤난 거 이름만 났어요. 뭐든지 다 됐어요. 아시네. 이 여자 이름이 나는 데는 이름만 나는 게 아니요, 돈이 다 오고 세상적인 명예가 다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이름 남는 이복을 받으세요. 이복 받으세요. 이복을 받으세요. 받아야 돼. 이복 받아야 돼. 이복 받아야 돼. 됩니다. 돼요. 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여러분, 이양권 받아라 이 말이요. 오늘 주님께서 이름 나라 소리가 무슨 소린가를, 아멘입니까? 이제 요 말씀 볼 때마다 어머나, 이거 정말로 사람 잡는 기네. 아니, 하하, 이거 목사님 그러면 아마 처녀라 생각하고 결혼 비용 다시 한번 낼까요? 누가 그래라 갑니까? 지금 형편에서 이 4단계 핵에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이 복음을 전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빙기로 아버지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라 이 말이여. 이 일을 하라. 너무 좋은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름을 정말로 남기려면 대한민국에서요 세계 유명하다 캠에서 그 가봐가 또 먹을 거 없는데 환자들만 있는 소련에 가서요 나 한국서 누군께 좀 알아주라. 안 알아줍니다. 제가 몇 사람 같이 가봤는데 안 알아줘. 막 더 퍼놓고 나만 최고래. 하나님 말씀대로 나만 최고래. 딴 사람을 막 안 쳐다봐. 그렇게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요. 해봐야 뭐 그래 대빈께 이름이 안 난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신분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 이민 가고 내가 점포를 옮겨 어디로 이사를 가고 뭐 이 사업을 해보고 저 사업한다고 이름 나 아니요.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한다고 복을 받아 아니요. 아버지 뜻에 여기에 내 삶 전체를 다 맡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세요. 이 복을 다 받아. 아멘이니까 아멘이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 저는 그래서 세계에다 벌써 이름 놔놓고 하나님이 할 길아가 아니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가서나 저 남미에 가서나 세계 어디 가서나 일본 가서나요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피리면 마 이름이 그냥 나피린께 뭐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얘기하잖아요. 오징어가 몇 마리밖에 없다던 거 이제 금폐물은 다 내놔서 없다는 거 뭐 없어요. 보자 세계 이름 남부에 왔는데 하나님이 세계 이름 남부는 돈도 있고 세계 명예도 있고 온 천하의 이름이 남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뭐 오징어가 몇 마리 뿌이라 그래 보자 온 전역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놨더니 그 교회에서요 지금까지 목사님 부흥사들 누가 와도 식사 대접 한 번도 안 하고 본교회 목사도 발 안 들어간 수준 노래 중에 황노래이도 마 식사 대접한다고 난리고 그래 놓은 게 그 교회 목사님이 야 이게 어쩐 일이고 온 천하 어디서더나 갔다는 높아져 이 몸을 너와 내 자손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우리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이 몸 다 받읍시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름만 난다 그런 게 돈 다 뺏기고 이름만 나는 거 아니요 30배 이상 무한대로 돌아오고 이름 나고 영원한 이름까지 나요. 이거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해 다 받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름 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름 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로마서 14장 18절 찾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복 다 받는다.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름 나라고 그럽니다. 이름 나는 건 누구든지 된다. 뭐야만 사단계의 비밀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름 난다. 이름 나면 이름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능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니까 이름 나고 이름 나니까 물질이 있고 소원 내려 된다. 만족하게 된다. 이복 다 받아 이복 다 받아 이거 어쩐 일이요? 부활하셨으니까 기쁘기야 기쁘지만 처음부터 이기놓은 긴데 뭐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되느냐 너도 나도 부활되는지 어떻게 해야 부활되느냐 사단계에게 뿌이다 이걸 갖다 증거한 것뿐이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분 아니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군으로 눌러볼 땐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아니요 여러분 눈에 안비 있다가 보인다고 아버지 반지가 아까 안비 있다가 비는 거 보니까 어디로 갔다가 영 없어졌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끼고 있었어 내 눈에 안 빈 거 보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복 받으라 엄청난 약속이죠 그럼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이요. 이름 나는 이 사람, 이 여자가 누구 무슨 일에 자기 전 재산을 바쳤어. 그래도 4단계 회개 하나님 뜻 이루는 그 일에,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만 섬기면 4단계 회개만 네가 하면 너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 혼자 놔두고 둘이 같이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어디 가든지 역사가 일어나지. 자, 그래 되면 사람에게 칭찬받아 욕먹어요. 아니, 못 고치는 병을 다 고쳐주고, 문제 있는 걸 다 밝혀주고, 그 자손들 안 되던 걸 되게 하는데, 칭찬이 쏟아져. 칭찬이 쏟아지는데 칭찬만 있고 감사가 없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있다. 온 천하에서 최고의 복을 다 받는다. 이 복 받아라. 이 복 받아라. 이 복 받아라. 너무 좋아. 바로 이 사람이 그 정인이요.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정인이요. 어디든지 처음 가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분 어디든지 가면 말석에 남고 비실비실하니까는 처음엔 몰라요. 역사만 시작되면 마 딴 분은 쳐다도 안 봐. 온처에 이름 나는 이 사람만 봐. 여러분, 나도 그 복 받고 내 자손도 그 복을 물리줘.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여러분 가문이 빛나게 하면 이 복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그래도 4단계 회개, 그래도 비밀에 동참하는 분 이름 납니다. 이름 납니다. 정말 온 천하에 이름 나. 서울서 장사를 해도 되고, 평양 가서 해도 되고, 어디 가서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되게 합니다. 너 이름 나게 한다. 뭐든지 나게 한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다 됩니다. 다 돼요.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천하의 천한 여인도 내 삶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예비기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에 동참한 이 여인에게 내 아버지께서 30배 이상 무한대로 돌려주며 온 천하 어디서나 재물과 명예와 하나님의 영권이 같이하여 최고의 이름 나는 자로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것 이제 깨달았으니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것에 깨달음을 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준 걸 감사하오니 주여 나와 내 자손이 말씀대로 다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겐 축복이요 행복과 만족을 나와 내 자손이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사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신가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름을 남기고 살기로 결심하는 그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